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목소리로 뵙는 게좀 오래간만인 것 같으네요. 그동안에 겨울이라 분갈이도 많이 못해주고 해서 다육이 농장 나들이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저희 집 다육이 이 겨울에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잠깐 좀 볼게요. 리프토스예요. 리프토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가운데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새싹이 자구가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도 벌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하나가 갈라져 있고요. 이렇게 립토스가 자구를 갈라지기 직전입니다. 이게 봄쯤 되면은 또 가운데 새싹이 몇 개, 자구가 몇개 나와 있을 것 같으네요. 립토스도 그렇고 화이트 그린이도 그렇고 동형 다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겨울에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데려왔을 때는 위에가 하얗던 것이 지금 이제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자구들이 또 새싹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분지했죠? 네. 요것도 지금 분지 중이고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분지를 했죠. 이렇게 여기 두개 분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번에 농원에 갔더니 겨울에는 좀 물을 많이 주라 그래서 저번에 물을 많이 줬더니 좀 가습인 것 같아갖고 다시 한번 이렇게 흙을 갈아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겨울이라고 해서 동형 식물도 너무 많은 물을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두 개로 다 분지가 돼요. 네, 이래서 동형 다육이는 또 이렇게 겨울에 많이 자라고 있네요. 쑥쑥 자라고 있고요. 요것도 립토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저는 거의 물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도 요렇게 이제 지금 요게 러우인데 러우 철하거든요. 러우 철한데 여기 밑에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 잎이 좀 통통하지 않고 이게 물렁물렁해졌을 때는 겨울에도 물을 줘야 됩니다. 네. 요거는 누다인데, 누다도 지금 여기 새싹을 많이, 이제 봄쯤 되면은 굉장히 많은 자구들과 이렇게 훌쩍 커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오팔리나도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잘 크고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아직 저도 이렇게 물을 안 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조금씩 이렇게 물렁물렁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물렁물렁해지는 것좀 지켜봤다가 물을 주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갈이 해준 지한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요런 데가 밑에가 좀 누래지면서 쭈글쭈글해지면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지금 약간 쭈글쭈글해졌죠. 네. 물을 요즘에 거의 겨울이라서 굶기고 있는데 좀 이제 또 안이 건조하고 이러면은 물을 줄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물을 줘야 될 거는 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블루 엘프인데 블루 엘프가 지금 훌쩍 자라 있어요. 여기 지금 꽃대도 나와가지고 꽃도 피려고 하고 있고 꽃이요. 네, 그리고 요거가 지금 좀 이쁘게 자라지 않고 있잖아요. 좀 이따가 요거는 적심을 해주려고 그래요. 모양도 이쁘게 자라면서 풍성하게 자라게 하려고 요거 두 개는 적심을 해줄 예정입니다. 저 뒤에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이렇게 추리를 해놨던 건데 이것도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만져봐서 쭈글쭈글해지거나 이러면은 물을 조금씩 주시면 됩니다. 너무 흠뻑 주시면 안 되고요. 저면 간수를 해주든가 아니면 이런 거 이제 저면 간수가 좀 불가능한 경우는 위에다가 물을 조금씩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요것도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 전문가한테 배운 다육이도 위에다 요거는 이제 밑에 배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배수가 안 되는 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위에다가 이렇게 칙칙이로 좀 물도 뿌려주시고, 위에다가 물을 조금씩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것도 물을 조금씩 주고 했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새싹도 나오고, 예, 그 조금씩 조금씩 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참 제가 저번에 이게 11월 24일 날 요거 잎꽂이 해준 건데 이렇게 잎꽂이 해준 게 이렇게 지금씩 조금씩 여기 밑에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아, 이제 이게 이제 한달 지나서 두세 달 되면은 이제 입까지 나올 거예요. 이건 아직 안 나온, 어떤 거는 나온 게 있고 어떤 게안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는 벌써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이제 뿌리가 나오고, 뿌리가 나온 거는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어떤 것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안 나온, 요것도 조금 나와 있네요. 이거는 오팔리나인데, 뿌리가 나와 있죠? 이것도 뿌리가 나와 있어요, 오팔리나. 근데 이제 요런 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물러 터져 있는 거는 그냥 버려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 꼬지도 지금 뿌리가 나와가지고 조금씩 뿌리 나온 부분을 이렇게 덮어주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이 꼬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호야인데, 호야하고 제가 아직 아레카 야자를 분갈이를 아직 못 해줬어요. 이제 호야도 좀 있으면 이제 분갈이를 해줄 거고요. 호야도 지금 여기 포트 화분, 플라스틱 포트 화분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있으면 이제 분갈이 해줄 예정이고요. 이제 아레카 야자를 보면은 참잘 자라고 있어요. 이게 자꾸 분지를 하고 있네요, 이것도. 이렇게 하나씩 분지를 하면서 엄청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여기 옆에도 처음에는 몇 가닥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옆에서 하나씩, 한 가닥씩 나오면서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또 나중에 분갈이 할때 화분을 더 만들어서 하나씩 더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아레카 야자가 공기정화 식물 1위로 발표가 났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집에 다육이들이 겨울에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또 화초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육이와 화초를 키우면 우리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길어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겨울에 우리 집 다육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또 겨울에는 어떻게 물을 줘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겨울에도 여러분 이 다육이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냥 물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물을 줘야 할 때는 이렇게 잎 같은 거 만져보고 흙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말라 있고 건조할지도 모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주시기보다는 조금씩 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많이 주면은 뿌리가 썩을 수도 있거든요. 화초도 물은 이게 말라 있거나 이러면 한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화초는 물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육이와 화초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집 다육이 겨울에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